이거 나와줘야 되는데. 기대값이 넘었네. 왕톤이 간담회 다시 진행할까요? 이거는 그 반기에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할 컨텐츠는 스카니아 서버 유명인 왕토님의 해방 대리큐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왕토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리고 마침 제가 100만원 무과금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왕토님 것도 정말 잘 나올 겁니다. 왕토님, 진짜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아, 아닙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우,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진짜 목소리 너무 멋있으세요. 자, 일단은 왕토님 캐릭터 창 여러분들 우리 구경 좀 하겠습니다. 이거 봐도 되는 거죠? 아, 뭐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보여줄 건 없는데, 미아일이 제가 레벨이 좀 높습니다. 아, 미아일이요? 251이네요, 미아일? 미아일 하다가 지금 제가 호영으로 넘어왔는데, 네.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의 2019년 네. 최고의 선택 중 아, 하나였습니다. 호영한 게 최고의 선택이었다. 왕토님, 그 링크 캐리 뿅뿅뿡뿡들이 많네요. 좀 만들기 귀찮으셨나봐요. 거기까지 다 보고 있나요? 지금 제가 방송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갖고. 아, 네네네, 지금. 너무 사생활이니까 링크 캐리 들어가시죠. 내가 아까 공개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실 줄은 몰랐네요. 이거 뭐, 뒤에 캐릭터 나온 거, 뭐, 편집에 나가도 상관없는 거죠. 뿡뿡이랑 뿅뿡이. 이거 너무 민망한데. 아, 아닙니다. 요런 게더 매력입니다. 자, 제네묵입니다. 근데 그거 해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해방을 안 해갖고. 회방까지 직접 하는 이런 영광을 주셨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이야, 아직이에요, 여러분, 아직. 혹시 고압 떴나요? 아직 이펙트 보고 있어가지고. 야, 270 호영 왕토 캐릭 해방합니다. 떴어요? 와. 자, 여러분들, 제네무기 잘 받았습니다. 자, 유니크 에디 에픽부터 시작이고요. 왕토형 영화는 머태질러 팡이형이 다 쓸었는데. 저 영화는 다안 쓸었어요. 그 영화는 아마 직접 하시지 않을까요? 영화는 지금 카르마 영화 사놓은 게몇개 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그거 질러볼까요? 먼저 해줄 수도 있네요. 아, 네, 그것도 한번 질러볼게요. 일단 2추 보공 이추보공. 이건 일단 스톱하고 네. 1추 플러스 알파면은 스톱하는 걸로. 오케이. 일단 영화물 충분히 이제부터 있으시고. 저기다. 아,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이제부터 지금 이제 화면 같이 보고 있거든요. 아, 네.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화면 이제 보이시니까. 일단은 왕토님 일단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왕토님! 나저 화면 안 보이거든요? 이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야. 마력 보됨. 진짜. 야, 진짜 아깝네요. 그런 그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순간 설렜으니까. 설레게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헛넘네요. 난 거. 뭐 나중. 그렇지! 왕토님 축하드립니다. 스틱 뭐예요? 보시면 합니다. 이야, 미쳤다. 여보세요? 럭 30에 공격력 153, 올댓 6% 붙었고요. 보공 8%. 오, 와. 8%? 그래도 스택까지 붙어있는 게 대박입니다, 우리 토니. 그래도 좋습니다. 네. 와! 나이스! 야, 이거 이상 올리기 솔직히 힘들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네, 거마블 남은 그쵸. 거 돌릴까요? 아니면은, 거마블 일단은 힙을 해둘까요? 아니면 남은 거는 다 돌리고, 네네. 네, 다 돌리죠. 뭐 이미 뭐그 예상보다는 훨씬 더잘 나왔는데, 나머지 네네. 다 돌려보고 큐브로 가죠. 데미지 5%. 오? 야, 왜 이렇게 잘 뜨냐? 근데 이거는 스탯이 없어서 아쉽네요. 오, 12%다! 이거 가져가야 되지 않나? 몇 퍼요? 몇 프로? 보공 12%, 2추에 올때 5%거든요? 12% 무조건 저는 보공이 무조건 좋기 때문에 네. 보공으로 가시죠. 아래로 이거 뭐 가겠습니다. 예상보다는 이게 보공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일단 보공으로 아, 가시죠. 네네네. 더안 눌러도 되는 그런 그쵸. 종교 정도네요. 이 정도면은 뭐 그쵸, 1추 그쵸. 더 플러스 이상. 알파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 네. 자, 왕토님 일단 에디 큐브랑 이제 블랙 큐브 다 빼고 좀 이건 제 방식대로 좀 큐브 좀 돌려볼게요.
아, 예, 전적으로 믿고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전적으로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네네. 바로 신뢰를 얻었죠, 지금. 아, 뭐, 이쪽 업계에서는 거의 이제, 탑급 아니시겠습니까? 탑, 그게 탑이시죠. 이쪽 업계. 자, 일단은 윗잠을, 참, 252개인데, 큐브도 되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윗잠, 한 20, 30개만 한번 질러봅니다. 자, 30개만 해보고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자, 에디부터 한번 질러볼게요. 어, 갑자기 기침을. 아, 누가 세 번 해달라고 하길래? 아, 네, 어떤 채팅을 보신 건가요? 어느 한 분이 뭐 어때 말씀하시길래. 싸늘하네요. 좀 단단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너무 안 뜨는 것 같으면은 기침을 세 번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였나요? 여러분, 큐브는 끝까지 해봐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레전드리가 조금 늦게 나와도 옵션이 빨리 나와주면은 그걸로 좋은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큐브라는 게. 예, 큐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쌓여서 그래요. 다행이네. 그렇죠, 레전드리 왕토님. 일단은 윗잠 레전드리 나왔습니다. 일단은 사실 보보공 정업도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개수면은 거의 나오지 않을까. 황희영 왕토님 심신미약 상태이신 것 같은데 한 번씩 확인해줘. 아니, 아직 괜찮으실 겁니다. 아, 괜찮습니다. 왕토님! 공격력 보공보공! 이거는 정업이면 쓰시죠? 어, 무조건 정업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일단 무조건 정업이죠. 왜냐면 우리가 간담회 하고 그 어, 맞네요! 조금은 우리가 없앴잖아요. 아니, 왕토님! 이거 레드... 어, 레드큐브... 아, 50개 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위에가 보공이 아니어서 불편하시죠? 아, 그냥 그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네. 아니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가죠. 네, 알겠습니다. 볼까요? 어, 좋습니다. 그럼 에디 한번 달려볼까요? 아니, 40, 39보다 좋은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거의 맞는 얘기인데, 기분의 문제인 거, 인 거죠. 이제, 내 스탯창에 보공 10%포인트가 이제 더 적다는 것. 아. 아, 너무 맞는 말이시네요. 효율을 생각하면 메이플을 하겠냐? 이게 맞는 말씀이시죠.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아, 저울 패치 기대하냐고요? 겨울이 솔직히 이게 아 이거 뽑기 달려면 겨울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6차 전직이 필요할 때다. 6차 전직? 겨울이나 호영이 6차 스킬은 별로면요? 아 그러면 아, 그러면은 또 이제 밸런스 패치를 해주시겠죠. 캡틴은 떡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이제 사전을 권장해드리고요. 캡틴 떡상 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는 그 근본이죠. 이제 모험가에서 이제 해적 직업군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제 총을 든 해적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걸 기대하지 않는 것이 어, 이거 나와줘야 되는데 기대값이 넘었네. 왕토님 간담회 다시 진행할까요? 이거는 그 반기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일회성이면 끝나니까 메이플에 얼마나 쓰셨나요?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딜레이 전달해. 아, 떴나요? 떴습니다. 기대값보다는 조금 오버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 떴으면 승리한 겁니다. 이제 뭐. 오비 일찍 뜨면 되는 거니까요. 저 옵션 네? 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요? 꽝토리! 잠깐만 왜요? 방송 보세요. 두 번째는 공격력 나올 확률 은근히 높습니다. 003 잠깐만요.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왕토리 저 모릅니다. 치우고 좀 시간을 주세요. 네,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일단 일어섰거든요. 왕토님은 방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리액션 안 할게요. 공공댐 3, 2, 1. 아닌가 보네요. 아, 하시죠. 진행하시죠. 다시 앉았습니다. 공격력이요. 왕토님,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왕토님이 좀 결정을 해보세요. 아마 쓰실 것 같습니다. 왕토님! 네. 에디 코미탈 축하드립니다! 아, 야, 이게 이렇게
112퍼? 아, 87개가 남았으니까 한 번 아, 더 돌려볼까요? 아, 더 해볼까요? 한 번만. 이거는 근데 좀 이게 그 좀 다른 게 네. 9퍼 12퍼랑 12퍼 9퍼랑 이게 느낌이 약간 좀 달라요. 그쵸, 안 이쁘죠 배열이. 이건 약간 사파 같은 느낌이라서. 맞아요. 이거 그래도, 아니 이거 너무 사파 같은 느낌 나니까 일단은 아, 일단은 저 다 다음에 12퍼 나 아니 다음에 21퍼 나오면 그냥 그대로 가고 네, 한 번만 더 돌려보죠. 네, 좋습니다. 아 잠깐 일단 다들 침착하십시오. 91을 돌린 거는 다시 돌려서 그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은 괜찮은 겁니다. 일단 네, 이기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너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저는 이제는 죄가 없습니다. 유신현님 별 저는 21퍼 떴는데 그 돌리신 거라서 저는 이제 죄가 없어요. 그렇지, 일단은 021퍼 마무리 떴나요? 떴습니다! 왕토님 021퍼 그냥 장업이에요. 아쉽다. 아 그래도 이게 훨씬 배열이 낫지. 아니 근데 배열은 진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그이 배열은 안 불편하세요? 그 첫 번째 줄 공격력, 두 번째, 세 번째 보공보공 윗잠이요. 아 그것도 좀 그쵸, 불편하긴 하죠. 그쵸 그쵸. 보공이 맞는 순서긴 한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원래 보공 공 보공 보공 공격력 보공 공 보공이 좀 이쁘긴 하죠. 아 우리 왕토님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 잠깐만 소울 몇만 보죠? 아 소울이요? 네. 아 맞네요. 소울을 안 했구나. 소울은 보공 아예 소울은 공격력이 정업이죠. 보공은 안 쓰세요? 네, 소울은 공격력이 정업이죠. 아 보공 좋아하시는데 소울은 또 공격력 좋아하시는구나. 네. 혹시 어떤 소울 박아드릴까요? 윤켈 지닐라 중에 뭐가 더 쌀까요? 윤켈이랑 지닐라요? 일단 윤켈을 한 번만 써보고 맛만 보고. 네. 오비 보공이나 공격력 나오면 윤켈은 쓰고 그게 아닌 오비면은. 데미앙으로 돌려보셨죠? 제가 좀 반응이 느립니다. 네, 왕토님 저 연기해도 되나요? 아이 그 자유롭게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3, 2, 1! 와! 아, 이거 연기 같은데. 네, 정답입니다. 영혼이 없네요. 이러면 그냥 데미안 하실까요? 뭐예요, 뭐? 아, 모든 스킬인데 이것도 없어져야 될 오비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담회 열까요? 어? 아니 이것도 이게 모든 스킬 레벨 2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드에서도 지금 없애라고 했던 그 오비인데 스킬 레벨 쓸모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루시드가 얼마죠? 루시드 한번 보겠습니다. 12억이네요 12억? 네. 그러면 고울로 한번 가시죠. 3 2 1 갑니다. 자 호형을 잘 몰라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 아닙니다. 바로 가시죠. 바로 갈게요. 재물! 3, 2, 1! 이거 여러분 원래 하나 떴던 거 또 나와요? 이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동일하게 나오는 곳이 말이 맞나. 이게 그 헤어 쿠폰은 이렇게 안 되게끔 바꾼 지가 꽤 됐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도 이 소울에서는 이렇게 배려가 없다. 그러니까요. 3, 2, 1! 아, 진짜 뜰 때 됐죠? 4트면? 갑니다! 왕토님 축하드립니다 03프로! 아 덥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왕토님 제네무기 이렇게 일단 옵션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뭐 혹시 만족하시나요? 아 깔끔했습니다. 아 네네 만족합니다. 추업도 너무 잘 떴고요. 자 왕토님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후기 이제 시청자분한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저도 접속 종료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파이님이 이제 재물을 바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렇게 보면 그 재물이 큰 효험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뭐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재밌게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밤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스카니아에서 뵙겠습니다. 네, 왕토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스카니아 서버 왕토니 제네모기 대리 큐브였습니다. 녹화를 정리합니다.